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코덱스 미국팡 플러스라고 있어요. 수익률 엄청나죠? 요번에 2020년 대한민국 펀드 대상 베스트 ETF의 해외 부분에서 상을 받았네요. 펀드 대상을. 코덱스 미국팡 플러스 H는 FAANG, 그걸 팡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러한 우량주의 블루칩의 차세대 기술 관련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1년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거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 19,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19,000원대에 매수해서 현재 수익이 3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31% 전후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우선주 같은 경우도 몇달 전부터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계속 모아가신 분들은 30%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코덱스팡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걸 보면 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년째 돼갑니다. 2019년 1월 10일 날 했으니까 앞으로 한 달이 채안 남았네요. 내년 1월 10일이면 2년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최고점을 또 뚫었어요. 25,200원이죠. 요즘에 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아주 구성이 참 좋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적인 우량주 10 종목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또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트위터, 그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 요즘 테슬라 아주 실적이 상당히 좋죠. 수익 실적이. 거기다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정확하게 10%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백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게 10%씩이 아니라 위의 종목들, 애플을 비롯해서 위의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갈수록 순위가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애플 같은 경우는 13%,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1%, 또 아마존도 약11% 가까이. 이렇게 세 종목만 해도 한 30몇 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100에 한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중들이 점점 갈수록, 순위가 내려갈수록 비중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팡플러스는 딱 10개 종목만 정확하게, 10% 조금 넘는 것도 있지만, 또, 10%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평균 10%씩이에요. 그러니,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적인 우량주 10개에 10%씩 10개 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타이거 탑10과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타이거 탑10은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위까지지만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세계적인 회사 1위부터 10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수익률에 있어서 아예 비교가 안 되죠. 미국 기술주 투자 주요 ETF 수익률도 봐도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를 따라오질 못해요. 보통 30, 40% 수익인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100% 이상의 수익이에요. 아직 2년이 채안 됐는데 25,000원 올라갔으니 두배반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 원에서 2년이 채안 됐는데 2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이 종목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에 H가 붙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라고 이것은 해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해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 계속 달러가 약화죠.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와 관계없이 환율의 변동에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처럼 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헤지한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헤지를 안한 종목들은 달러를 보유한 효과도 같이 볼수 있어요.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달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보다 세계 기준이 되는 그러한 화폐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달러가 계속 떨어져서 약간의 손해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달러를 모았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나고 있죠. 그건 완전히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원화가 좀 약해지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해지를 안한 종목들이 아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팡플러스와 나스닥을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에서 좀 차이가 나죠. 위아래 두 가지가 나스닥 100과 팡플러스입니다. 팡플러스 수익률이 현재 보면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덱스 팡플러스 또 타이거 나스닥 100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가 밑에 보라색입니다. 삼성전자가 005930 삼성전자와 또 코덱스 팡플러스와 비교를 같이 또 해본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역시 팡플러스가 수익률이 훨씬 높죠. 이번에는 삼성 타이거 탑 10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삼성 타이거 탑 10이 아래에 있고 팡플러스가 가장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가장 비중을 많이 둔 것이 팡플러스입니다. 팡플러스에 비중을 많이 뒀고 또 ARK 아크 인베스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ARKK, ARKW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번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 코덱스 팡플러스는 현재 31% 수익을 보고 있고 ARKK, ARKW는 무려 42%, 45%의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ARKK, ARKW. 이것은 42%, 또45%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삼성 코덱스 팡플러스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ARKK에 대해서도 ARKW와 이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나면 한번 만들어서 또 잠깐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톱10, 톱5 나와 있어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가장 높게 나와 있고, 그 다음이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S&P 500은 별로 오르질 않는데 나스닥이 좀더 많이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나스닥 지수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좀더 낮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또 본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S&P 500이 좀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S&P 500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대형주들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주들 중에 500개 회사니까 거의 모든 회사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의 장단점은 제가 이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해 임하시기 바랍니다.